많은 사람들이 그저 세상의 것을 말하면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그대로 심판의 말을 하고 물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증거하면 은혜가 없다고 합니다. 반드시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진실로 사순절이 우리 평생에 다한 번만 있어도 이 모든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키지 못하고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늘의 법을 지켜야지 천국으로 갈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우리 안에 모든 욕심을 털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 만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에 눈만 있는데 어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알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되겠습니까? 그는 오직 진정으로 단한 번이라도 사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단한 번이라도 진실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면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이 땅을 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여 아버지께서 구약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바알세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언제까지 저버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야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가 있으니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으신 것입니다. 뭘로 심었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듯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 너희들도 이제는 진정으로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의 풍요, 이 땅의 번영, 바알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그저 사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저 하나님의 법칙을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처럼 살기 위해서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살기 위해서는 다윗이 절대로 골리앗과 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지 진정한 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뜻대로 십자가는 우리의 욕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그 사랑과 신랑의 온전하신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래야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오직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을 들어야지 영생이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법칙이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어서 절대로 지킨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지키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지켰겠습니까? 왜 그렇게 세상의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지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지 않을 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이 땅에서 서기관으로 그저 성공하는 것,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 옥에 가두고 예수 그리스도 대적하는 일만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일, 저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리하여 십자가 사랑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녹아진 것입니다.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리하여 즉시로 설교했습니다. 즉시로 하늘의 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라고, 온전히 믿으면 살리라, 영생하리라, 믿지 아니하면 지옥 심판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아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5천명이 3천명이 믿음을 받아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흩어져서 목숨 걸고 모두 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개척교회로 자기 가정이 개척교회로 변하고 모든 것으로 한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소유를 다판 것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소유를 다 파는 자들, 그때부터 진정한 성도가 생겨났습니다. 거듭난 자들, 그래요. 이 땅의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다팔수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반드시 이렇게 믿음이 혁신을 이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진정한 회개, 종교 혁명, 믿음의 혁신, 완전히 바꿔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이렇게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말만 하고 옮겨지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만 하면 옮겨집니까? 영생을 얻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거를 믿으면 이 말을 믿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다는 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행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거듭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고 계속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하라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반드시 반드시 행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거 귀신이 더욱더 100% 우리보다 더잘 압니다. 반드시 온전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고 행하는 거, 믿었으면 행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믿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증한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그는 사망에서 사망으로 그대로 지옥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그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고 사망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수고가 끝이지 않고 영원한 형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의 혁신을 이루어야 되고 믿음의 전부를 다 이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종교 혁명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준행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로 오직 신랑만 바라보고 신랑께서 말하는 소리를 다 들어서 이제는 어찌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망하든지 흥하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러면 진실을 우리 가치관이 사도 바울처럼 바꿔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결혼도 하지 않는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는 알아내는 것입니다. 반드시 왜 머리까지 다 깎아버렸겠습니까? 이 땅의 영광은 영광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들의 관을 쓰기 위해서 그것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천국만 소중해야지 믿음이지. 이것도 소중하고 저것도 소중하고 음녀에 해당돼서 사망 가운데서 영원히 영원히 심판으로 죽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 나리라. 그리하여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지금 들을 때가 왔습니다. 반드시 들었으면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걸어가면 산 것입니다. 산자의 하나님. 그래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탕자로 사는 것은 이 땅에 것만 보이기 때문에 탕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광이 보이면 절대로 땅으로 살아라 그래도 땅으로 안 삽니다. 죽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 로마 교회가 그 고난을 무릅쓰고 죽으러 갔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면 심판되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이기 때문에, 그저 이 땅의 고난, 잠시 잠깐의 이 형벌을 그냥 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우리가 피하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었으면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행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반드시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요. 믿으면
진실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진실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의 때. 오직 지금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반드시 있습니다. 십자가 질 때,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순절이 될 때,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거듭남이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행하는 것이요. 그래야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요. 그래야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진실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미 있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오순절 성령 강림절부터 생명이 우리 안에 왔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가 설교했고 제자들이 설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때 베드로가 설교하면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제자들이 설교하면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하면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설교하면 성령 세례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없으면 절대 생명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생명을 주어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들은 절대로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변합니다. 완전히 거듭나는 것. 이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반드시 반드시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심판하는 권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녹아지면 심판이 녹아져 버린 것입니다. 지옥 심판이 우리 안에서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면 내 영혼도 사도 바울처럼 변하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변합니다. 그러나 이 땅을 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전부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스데반이 순교한 것을 어떻게 놀랍게 여기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것처럼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임해야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진실로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 뭡니까? 몸이 뜨거워지는 것입니까? 그저 방언하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 뭡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증거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 이 사도행전 안에만 있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사도행전 이 안에 거룩한 동역자들, 그들만 성령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아야 되며, 그래야지 우리가 진실로 성령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영과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가 있어서 우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예배자는 우리처럼 땅을 보는 자가 아니요. 예배자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절대 없습니다. 그런 꿈도 없고, 이 땅에서 망해도 좋고 흥해도 좋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히 살려는 그런 꿈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이 돌로 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버리지 않고 어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내 생명을 버려야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요.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를 송두리째,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직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채우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그 구원함으로 십자가를 졌으니 우리도 이제는 구원의 그 십자가를 짓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생각이 완전히 변하는 것. 이것을 바로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우리 생각이 다 바뀌어진 그때가 온다고 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래야 우리가 이제는 사망인 것입니다. 우리도 무덤 속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음녀의 탈을 벗어버리고 바알신을 벗어버리고 이 번영과 이 기복을 다 벗어버리고 온전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찌 교회에 나와서도 그저 세상의 것을 바랍니까? 그래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을 들으면 은혜 받았다고 하고 지옥 설교를 들으면 은혜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반드시
지옥이 있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구약을 알면 물의 심판을 생생히 아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직접 보는 것처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를 다 목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야요 그 자식을 하나님께 그저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저 그 사랑하는 이삭을 그저 하나님께 바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배우는 것이 구약인 것입니다. 반드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뜻대로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 부자 되기 위해서 국무총리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킨 거 아닙니다. 반드시 그거를 그 이치를 알아야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진실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이게 바알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자,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도로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다잘 살기 위해서 전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저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그저 받아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이 말씀이 반드시 믿어질 때는 내가 십자가 안에 있을 때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도 내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는데 이 말이 믿어지겠습니까? 이 생명수가 내 안에 들어오겠습니까? 절대 들어오지 않고 사망의 소리, 날마다 이 땅의 축복의 소리만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반드시 받으면 반드시 언젠가는 변한 것입니다. 반드시 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것이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래요. 선한 싸움을 한 사도 바울은 이미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도 바울처럼 행하면 천국에 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넓은 길에 있는 사람들,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절대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믿음보다도 형편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정말로 그 행위 믿음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그러나 우리는 그런 열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이 행위 믿음을 열심히 하여 그래도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열심히 했습니다. 믿으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이것인 것입니다. 이걸 배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구원의 왕이 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지 않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는 것, 그래야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찌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따라다녀도 그 사람에게 충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먹을 거라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스로 따라다니면 그 사람이 금방 아는 것입니다. 진실로 충성하지 않으면 왕이 반드시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도 아는데 어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르겠습니까? 만왕의 왕께서 왜 우리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데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생각을 고치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꿈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반드시 변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오신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내가 암기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배워서 알았습니까? 제자들이 배워서 알았습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오셔서 알았습니까? 그들이 배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떠났습니다. 다 저버리고 사도 베드로는 세 번씩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배워서는 알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야지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만 알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박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는 구약의 사람이 아니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오직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뜻만 있었습니다. 본래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법칙 외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웠고 흠이 없고 순전한 만왕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왕이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기름 붓듯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붓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께서 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없어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든지 죽든지 그래서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어찌 그 엄청난 고통이 무섭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오시지 못하면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고통, 그 무서운 형벌, 그 무서운 모멸감, 부끄러움, 절대로 이 육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가 순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 신사참배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에 다 참배했습니다. 세상의 번영에, 세상의 기복에 다 지금 우리가 참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의 혁신을 이루어야지 사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어야지 사는데 어찌 사망인지 생명인지 분간도 못하는데 생명이 되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오직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모든 것 증언하고 모든 것 위에 진실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진실로 진실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말로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말을 들으면 살고 우리들의 말을 들으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뭐라고 속삭입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지금도 그저 기복과 번영을 속삭입니까? 아니면 오늘 주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뜻대로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생각이 달라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갑니까? 내가 목숨 걸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기 위해서 나도 기도하리라. 나도 오순절 성경 강림절 120명처럼 기도하리라.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까? 이런 결단이 들었습니까? 반드시 이런 결단이 들었으면 우리도 이제 첫 걸음을 뗀 것입니다. 믿음의 혁신을 이룬 것입니다. 절대로 내 스스로 할 수도 없고 내가 100년을 성경을 연구해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절대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우리에게 아무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오직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를 증거하시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면 성령께서 오십니다. 반드시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증거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증거인 것입니다. 신약의 이 모든 말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요.
그저 땅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능력을 반드시 우리가 받아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보혈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는 오직 이제는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뜻대로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전부의 사랑을 쏟아부어 줬으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도 모든 걸다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도 온전한 축복의 믿음의 혁신을 이루어서 영원히 영원히 그 생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